우리가 힘들게 뛰고 걷지 않아도 앉아서도 충분히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즘 날도 덥고 막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또 나가기도 그래요. 막 운동할 때 막 네. 못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획기적인 운동법이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일본의 유명한 운동 지도사 우에모리 미오라는 분이 만든 운동인데요. 네, 이분이 바로 앉아서 살 빼는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이 운동법으로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허리둘레를 23인치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체중도 14kg나 빼셨다고 해요. 뭘 하면 그렇게 팔이 빠져요? 네, 우리가 앉아서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드로인 운동입니다. 드로인? 처음에는 척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뱃살까지 빠지면서 더 획기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앉아있는데 진짜 살이 빠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이, 무슨 나이 씨 나이 차이 어디 있어요? 날씬해 보이는데요? 탄탄해 보이시는데 뭔가? 아니, 몸 좋으신데 몸매 날씬하신데. 네. 아 옷이 좀 짠다 쟤. 아 타이트하네 너무. 힘 빼면 저렇게 나오죠. 아까보다는 진짜 네. 숨어있다. 그러니까 날씬해 보이는데 뱃살이 저만큼 있는 거예요. 아, 남들 같지 않다. 아, 살이 한 10여 년서부터 슬슬 찌기 시작해갖고 계속 배가 나오더라고요. 남한테 보이기도 창피하고 일단 옷 입을 때 티가 안 나고 그리고 허리띠를 많이 이렇게 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장도 안 좋은 것 같고 예, 가스도 많이 나오고 해줘도 이게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한번 빼고 싶습니다. 뱃살 빼시는 운동은 이겁니다. 네. 아니 이 운동으로 정말 뱃살이 줄어든다고요? 앉아만 계시는데요? 뭐야 이게 장난치지 마세요.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구만. 보기보다 되게 많이 힘들어요. 어? 숨도 잘 못 쉬겠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헬스 제가 할 때보다 이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헬스보다 어렵다고요? 어? 가만히 있는데? 화면에 보는 거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루에 30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645 94가 증가했대. 아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기초대사가 증가해요? 자, 결과가 살이 4였다고 저거 3일 어? 2인치가 증가했어? 3일 쉬셨잖아. 4일 만에? 숨만 쉬셨네. 아? 뭐 살 빠진 결과, 허리둘레 빠진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정말 제가 더 혹합니다. 빨리 이 운동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드로인 운동 들어와, 들어와. 아, 어때? 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먼저 등을 곧게 펴고요. 어깨에 힘을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홀쭉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훅 하고 집어넣은 뒤에요. 힘을 준 상태에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요런 방법을 매일 한 30분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러는 동안에요. 숨을 멈추시지 말고 숨을 쉬시면서 하세요. 네? 어려운데? 숨을 쉬라고요? 숨을 멈추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숨을 꼭 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해보니까 오영 씨. 저는 코에서 땀이 나요. 배가 진짜 많이 땡겨요. 그죠? 네. 지금 저는 운동 중에 플랭크 하는 거랑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버티기. 맞아, 맞아. 네. 맞아. 버티기 플랭크. 맞아. 그러니까 뭔가 복근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힘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바르르 떨리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횡격막의 긴장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그냥 쉬어 버리면 이렇게 운동하는 건데 네. 지금 운동은 어떠냐면 이렇게 과정을 다 근육을 충분히 쓰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버틸 때 그 근육이 대사량도 많이 높아지게 하니까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배 속에 장이 있잖아요. 네. 방광도 있고 여성들은 자궁이 있고 이제 그런데 뭐 속된 말로 정리가 잘 되면 그 근육이랑 주변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진짜 공간을 많이 줄일 수가 사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자세가 안 좋으면 그 자세대로 계속 공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뱃살이 늘어가는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를 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근육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실제로 그 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호흡 되게 많이 시켜드리거든요. 체했을 때? 체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어났을 때는 아래쪽에서 숨을 쉬다가 노화가 돼서 마지막 숨을 넘기기 전에는 점점 호흡이 올라와요. 지금처럼 호흡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횡격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육들을 딱 수축을 시키면서 위장들이 좀 처져 있거나 좀 너무 다 늘어져 있는 것들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런 자극들이 결국 소화나 흡수력에 도움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변비 이런 장의 움직임까지 유용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냥 집에서 앉아서 뭐 TV를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운동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좀 무릎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이거 뭐 건강에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부에 강한 압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안압이 높은 그런 환자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고요.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나잇살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 엄지닥터스가 정말 고민을 하고 그리고 효과 있는 방법들만 엄선해 오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찐살 확 빼는 마지막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잇살 빼는 법. 효소를 섭취해라. 아니 너무너무 신기한 게 네. SNS 보다 보면 효소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난 이 효소가 도대체 뭘까?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 진짜 효소가 뭐예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억 분의 1m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단백질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이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영양분을 몸 곳곳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히 효소 중에서도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고 또 우리 몸에 흡수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필요 없는 물질들은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효소에 신경 써야 될 게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효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먹은 게 밥심으로 살잖아요. 네. 밥이라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쌀밥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정제된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 정제된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냐면 천연 곡식이 갖고 있는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인스턴트를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효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